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안타깝지만 우리 성도의 가정 안에도 불화가, 또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다툼과 분열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 되어지는 것에 대한 훈련을 꼭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정에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어떻게 하면 하나 되어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를 배워야 되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땅만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냥 건너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디고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도 그냥 무너뜨려 놓고 들어가라 하지 않으시고 먼저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번을 돌게 하신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아간의 죄를 하나님이 아주 엄히 물으시고, 그리고 갈렙의 믿음 하나님이 쓰셔서 헤브론 산지를 주시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다운 훈련이기도 했고, 그리고 도피성을 만들어서 살인자라도 품을 수 있는 마음, 레위 지파를 두시고 그 레위 지파를 섬기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늘 점검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22장에서는 민족이 하나됨을 지키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제 다 정복되고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쳐지고, 여호수아가 요단 동쪽편의 땅을 얻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들에게 돌아가도 된다, 거기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어요, 남자들, 장정들, 군인이 될 만한 사람들만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거든요. 약속을 잘 지켰고 가나안 정복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집으로,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감사하다, 약속을 지켜주어서, 그리고 축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라고 신신당부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동쪽편 세 지파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동이었겠고, 함께 7년 동안 전쟁을 같이 했는데 이제 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니 그들이 서로 끌어안고 얼마나 눈물도 흘리고, 수고했다, 가서 잘 살으라, 뭐 이런 축복도 하고 그러면서 헤어졌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축복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헤어진 이 요단 동쪽편 세 지파와 나머지 동쪽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벌일 위기가 닥친 거예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감사하다, 수고했다, 잘 살으라 그렇게 축복했던 그 관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유는 이 요단 동쪽편 세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요단강에 단을 쌓았어요. 이 단을 쌓았다는 소문이 다른 지파에게 전해진 겁니다. 다른 지파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니 하나님의 제단은 실로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한 곳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단강가에 또 제단을 쌓았다는 거야. 그 말은 다른 신을 섬긴다, 우상 숭배한다, 그런 뜻과도 같으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인가. 이제 우리 또 다 죽게 생겼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다 멸하려고까지 작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관계 같아도 성도의 가정도 교회도 이처럼 한순간에 깨어질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의 가정 그리고 교회를 흔들고 분열시키고 깨트리려고 역사해요. 그 점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그러면 한순간에 큰 시험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그들이 바로 전쟁에 들어가지 않고 먼저 제사장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대표를 보냈어요. 도대체 사정이라도 들어보자.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짓을 했는지 들어보자. 그래서 대표를 보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가서 왜 우리가 이렇게 화가 났는지, 왜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고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요.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서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이스라엘에 연병을 내리고 그날 2만 4천 명이 죽어요. 이 일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깨닫고 바로 그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한 남자가 모압 여자를 데리고 장막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가서 그 두 남녀를 한 창에 찔러 죽입니다. 하나님의 그 노여움을 비느하스가 그대로 품고 그 일을 한 거죠. 하나님이 그 비느하스로 인해서 노여움을 내려놓으세요. 그러지 않았으면 정말 더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비느하스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너희들이 모르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세라의 아들 아간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재물만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다. 누구도 손대지 말라. 그런데 아간이 그 탐심으로 재물을 숨겼다가 아간만 죽은 거예요. 온 가족 친척 다 죽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합니다. 한 사람의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온 민족이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것 우리가 다 경험했지 않느냐? 왜 이런 일을 저지르느냐? 만약에 너희들이 간 이 요단 동쪽편 땅이 마음에 안 들면 불안하면 그러면 그냥 요단강 건너 다 와. 우리 땅 조금 적게 살면 되니까 여기서 우리 좀 좁게라도 여기서 다 같이 살면서 하나님 잘 믿읍시다. 그게 복이잖아요. 제가 비느하스의 심정을 어느 정도쯤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비느하스는 정말 그 요단 동쪽변 세 지파를 향하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했어요. 자, 그럴 때 요단 동쪽편 세 지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실 요단 동쪽편 세 지파로서는 좀 어이없는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그들이 단을 쌓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제단을 하나 쌓은 게 아니고 그들이 이제 요단 동쪽편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함께 전쟁도 했고 다 동족이지만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손주를 낳고 이렇게 대를 이어 내려가다 보면 사는 지역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인데 우리는 요단 동쪽편에 산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우리 후대에 가서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너희들은 우리 동족이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이야. 그리고 가나안 정복할 때 우리도 함께 참여해서 7년 동안이나 함께 싸웠어. 그랬다는 징표로서 우리가 거기다가
기념비를 만든 거예요. 도대체 이 기념비가 단이 뭐냐? 저 요단 동쪽편에 있는 저들도 우리와 한 동족. 그리고 저들도 가나안 정복에 7년 동안이나 함께해서 우리와 싸웠다. 그렇게 하자고 세운 거라. 28절에 이것은 다만 우리와 당신들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 동쪽편 세 지파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화부터 냈다면 어땠을까요? 충분히 그럴 만한 일이에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제단을 따로 쌓은 것도 아닌데 마치 그런 건 줄 알고 와서 전쟁부터 하겠다고 죽이겠다는 뜻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7년 동안 당신들과 함께 우리 땅도 아니고 당신들이 살 땅을 전쟁해가면서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고 우리 아내와 아이들 다 내버려 두고 여기 와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고 당신들이 얼마 전에 우리에게 감사하다, 수고했다, 축복한다 그래 놓고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야.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화를 내고 아니 우리가 싸우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받아보셨습니까?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그러고 하지도 않은 일 했다고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거 얼마나 참기 어렵습니까? 그 자존심 상하고 모욕감이 느껴지고 배신감이 느껴지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지금 요단 동쪽편 세 지파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참 침착하게 조리 있게 자기들의 이유를 쭉 설명하잖아요. 전쟁을 하러 왔다가 먼저 설명부터 들어보자. 그리고 온 이 서쪽 지파 사람들. 참 억울한 오해를 이렇게 받으면서도 자기들 사정을 잘 설명하는 것 때문에 전쟁이 되지 않고 오히려 큰 기쁨이 그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사를 이 여호수아 22장에 쓰신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절대로 분열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 되는 거라. 하나 됨이 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인가?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 됨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기가 선하다고 항상 다른 사람들이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 그 사실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요단 동쪽편의 세 지파나 나머지 지파나 다 하나님 잘 믿어보자는 거예요. 요단 동쪽의 세 지파도 우리 후손들도 다 이스라엘 동족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고 우리도 가나안 정복에 함께 동참했음을 그것을 꼭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서쪽 지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뜻 어기면 안 된다. 또 다른 제단 만드는 이런 끔찍한 일은 짓지 말자. 다 하나님 잘 믿자는 거예요. 그런데 참 보세요. 하나님 잘 믿자는 것 가지고 싸우는 일이 생기잖아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투고 가족들끼리 미워하고 갈라지는 일.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일이요 꼭 나쁜 일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귀 기울여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싸울 일이 아닌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단 먼저 싸우고 보는 거예요. 화부터 내고 보는 겁니다. 일단 오해부터 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스라엘 지파들 예수 동행 일기를 썼었다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번쩍 나더라. 저는 목회하면서 목사와 담임 목사와 부목사 사이에도 목사와 장로님 사이에도 서로 마음을 알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면서 나눔방을 갖게 된 거예요. 일기를 서로 쓰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여러분,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말. 거의 대부분의 공동체가 분열하고 시험 드는 이유가 말 때문이에요. 말 가지고 오해가 되고 그게 소문이 되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동쪽편 사람들이 단을 쌓은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말이 누군가가 퍼뜨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서쪽 지파 사람들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일어나게 된 거죠. 사실도 아닌 이야기를 퍼뜨린 거죠. 저들이 하나님께 또 다른 제단을 쌓았대요. 이게 전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만약에 서로 설명 듣지 않고 싸우기부터 했다면 참 이보다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찾아가서 이유를 말해달라.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화부터 내지 않고 우리가 이래서 제단 쌓았다. 그렇게 서로 설명하니까 해결이 된 거잖아요. 우리도 우리 사이에 이 말 퍼뜨리는 사람을 참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문제예요. 알어? 너 소문 들었어? 야, 내가 이번에 이 사실을 알았는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사람. 꼭 귀를 이렇게 붙잡고 너만 알아야 돼. 이거 나가면 큰일 나.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이제부터 그런 사람 말 듣고 그래, 그런 좋은 소식을 들려줘서 고마워.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지 마. 그런 소문 옮기는 말은 나에게 하지 마.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당사자에게 확인해 보자. 서로가 조심시켜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요, 교회도요, 말 한마디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말 소문 내는 사람, 이 사람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일에 쉽게 휘말리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시험과 갈등이 생겼을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감정으로 대하거나 섣불리 반응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동쪽 지파가 그런 전쟁을 하겠다고 서쪽 지파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차분하게 대응한 것이 참 놀라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보니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감정으로 대하거나 또 서로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들이 차분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22절을 봅시다. 요단 동쪽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떤 동기로 단을 쌓은 것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였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이 확신 때문이에요. 만약에 동쪽 지파 사람들이 다른 의도가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을 못했겠지요. 그들이 요단 강가에서 이제 강 건너가면 남남이 될 수도 있는 관계일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예표가 되는 그런 기념비 하나를 쌓자. 그럴 때 그들이 그 쌓았던 동기를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십니까? 다른 지파는 오해를 하고 전쟁을 하겠다고 왔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자, 하나님이 아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왜? 그 서쪽 지파 사람들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같은 이스라엘 결의인 여러분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도 여러분을 이해시켜 주실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도 오해받을 때,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을 때 억울하다, 분하다, 참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감정도 없나요?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주님을 바라볼 때예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진짜 어떻게 된 일인지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믿어져야, 주님이 아시면 됐지 뭐, 충분하지 뭐. 왜?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니까. 나중에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다 주님이 밝혀주실 거니까.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목소리를 크게 안 내요. 화부터 내지 않아요. 감정 드러내지 않아요. 믿으니까. 그런데 안 믿어지면 억울한데 주님도 안 믿어져요. 그럼 화부터 나는 거죠. 소리부터 지르는 거죠. 뭐 못 살아 그러는 거죠. 근데 계속 한강변에 가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은 정말 함께 계시고 모든 걸 아신다. 그리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아, 진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이제는 그런 질문에서 이제 믿음을 바꿔야 돼요. 하나 된 거예요, 이미. 부부는 이미 하나 된 거예요. 교인들은 서로 주 안에서 이미 한 몸이 되었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앞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에요. 주 안에서 하나예요. 교인들은 주님 안,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걸 믿고 지키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주의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단 동쪽편 지파의 이야기를 듣고 비느하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절에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았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주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싸우고 갈라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나중에 다 감정 가라앉고 시간이 지나가고 그때 가서 생각해 보니까 아, 그때 갈라질 일이 아니었는데, 그때 그렇게 싸울 일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또 하나, 진짜 싸울 일이고 진짜 갈라질 일이에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끼리 함께 살 수 있어. 그런데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알게 돼요.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저 부부가 같이 살 수 있지? 어떻게 저 교회는 계속 저렇게 하나를 지킬 수 있을까? 사람으로는 못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니까 하나가 돼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은 언제 드러나죠? 우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했을 때, 돈 많이 벌었을 때? 아니에요. 싸우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하나가 되었어요. 이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33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 보고를 듣고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아, 조금 전까지 싸우겠다는 사람들이, 전쟁하겠다는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는 비밀은, 이렇게 될 수 있는 비밀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우리들이 연합하려면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누구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최근에 한국교회 연합 모임을 참 많이 참석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제 위치 때문에 이런 한국교회 모임에
가게 돼요. 그때 항상 생각해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말을. 그 무엇 때문에 모이면 시간이 지나가면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갈라져요. 그게 선교든 전도든 봉사든 아무리 좋은 가치든 그 무엇으로 모이면 항상 시간이 지나가면 싸우고 갈라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모이면 서로 다르고 또 서로 특색이 있고 은사가 다른 게 다 조화가 돼요. 부부 사이에도 우리 잘 살아보자고 모이면 싸워요. 참 기가 막혀요. 잘 살아보자고 살면서 싸운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으로 만나면 그러면 서로가 그렇게 다른데도 잘 살아가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으로 모인 곳이에요. 오늘도 2부 예배 후에 교인 한 분과 너무 마음이 갈등이 생기고 아프고 그전 교회에도 그것 때문에 상처가 생겨서 교회를 떠났는데 여기서도 그런 아픔이 있다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 바라보고 여기서는 극복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주님 바라보면 이제는 극복해야 돼. 이제는 여기서 이겨야 돼. 하나 될 수 있어 하시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로 싸울 거면 성찬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싸우고 성찬 받으면 그게 그에게 화가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모여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누구 미운 사람 있고 내가 누구와 싸우고 그러면 성찬? 나 누구랑 싸웠으니 성찬 못 받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 개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오늘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겠으니 뭐 어쩔 수가 없지만 다음에는 누구랑 싸우면 예배 오면 안 돼요.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그 사람하고 화해한 다음에 그리고 예배 와야 돼요. 다음 주부터는 아무도 안 나올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주님은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아 내가 풀어야지 그 사람과의 화해해야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정도로 이 문제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장로 수련회를 하면서 장로님들과 책 한 권을 같이 읽었어요.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 쓰신 Until Unity,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로 하나 될 때까지 그 제목의 책을 같이 읽었어요. 왜 그 책을 읽었나? 우리 선한목자교회도 한순간에 깨어질 위기가 항상 있어요. 예수로 하나 될 때까지 이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제목이에요. 여러분 가정이나 또는 교회 공동체에 시험이 생기고 위기가 왔다면 이 프랜시스 첸 목사님의 예수로 하나 될 때까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이 책 속에서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참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134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제 분열을 일으키기가 두려워졌다. 고린도전서 3장을 다시 연구한 결과 최근에 내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교회 분열에 일조하는 말과 행동을 했던 상황들을 돌아보고 깊이 회개하였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경고만큼 두렵고 떨리는 말씀은 없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 거룩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은 맹렬하며 형제 자매에게 던진
모든 부주의한 말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말 외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자랑은 분열을 일으키고 성전을 더럽힌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정말 머리를 바닥에다가 그렇게 대고 기도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 기도는 제 진액이 빠지는 기도. 정말 눈물 범벅이 되고 콧물 범벅이 되고 몸이 땀에 젖는 그런 기도예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제 뜻을 포기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그 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도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와요.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존심, 그 자체를 다 꺾어버리는 기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니까 진짜 머리가 바닥에 닿도록 정말 온몸에 땀이 흐르는 눈물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세요. 용납 못할 사람, 해결 안 될 문제, 진짜 답답한 거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거, 이제는 끝인가 봐, 악만 받쳐오고, 그게 해결이 돼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지나고 나면, 하, 그때 정말 잘했다. 그런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마귀가 그냥 손 놓고 있을 리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뒤집어 놓고 깨트리고 망가뜨리고 싸우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분별 못했다가는 반드시 당해요. 화부터 내고 안 할 말 하고 주워 담을 수 없는 행동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마귀가 깔깔깔 대고 웃는 그 비참한 상황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명심해야 돼요. 절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안 한다. 마귀 좋아하는 거, 마귀 계획대로나 절대로 안 한다. 말하고 화내고 싸우고 감정 드러내고 다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너 자존심도 없니? 야, 너 이렇게 무시당해도 괜찮겠어? 야, 그냥 한순간에 그냥 뛰어내려. 그러면 다 끝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봐야 돼요. 항상 주님 바라봐요. 주님께 먼저 물어야 돼요. 요단 동쪽 지파 사람들, 주님께 먼저 묻고 기도했다면 아마 서쪽 지파 사람들에게 먼저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기념비도 세웠을 거예요. 문제가 될 게 없죠. 항상 주님께 먼저 의논하고 주님 바라보고 내가 이미 예수님과 죽었음을 진짜 믿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임을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 되게 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부부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어떻든지 깨트리려고 하는 마귀 역사 속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마귀 원하는 대로 안 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교회 공동체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거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